좀 올라가셨다고 그래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내리기에는 눈매 여기 골이 있어요. 그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세련된 라인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약간은 옆으로 디자인을 해서 꼬리 아이라인을 진행을 할 거예요. 자, 아이라인은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눈 처짐에 따른 꼬리 아이라인의 각도도 예상을 하셔야 되시거든요.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하시거나 화장을 내려서 하신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내려서 하시다 보면 나중에 후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고객님이 눈을 떴을 때 지금 요 라인 자체가 이쪽 라인으로 하셨을 때 굉장히 눈이 길어 보이면서 눈이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. 제가 한번 정면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자, 눈 떠볼까요? 옆으로 길어 보이게 디자인을 할 겁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섀도우나 이런 아이 메이크업 하실 때 아랫부분에 펜슬이나 아랫부분의 라인을 이런 식으로 조금 옆으로 만약에 섀도우를 해주시면은 눈이 훨씬 길어 보이면서 눈매도 세련돼 보이시거든요. 앉아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. 길이 괜찮으세요? 자, 정면으로 보셨을 때 아까 처지게 그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으시죠? 양쪽 다 그렸을 때. 네,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눈꼬리 길이에 맞춰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이 정도로 하시면은 눈이 되게 세련돼 보이실 것 같아요. 네, 한번 누워볼게요. 눈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렌지색으로 변색이 되셨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는 변색이나 아니면 색 퍼짐이나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눈썹은 애초에 깨끗하게 지우시고 다시 깨끗한 상태에서 하셔야지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나올 수가 있어요. 눈 아이라인은 색소 사용은 지금 퓨어 블랙 사용을 할 거고요. A 플러스 퓨어 블랙이고요. 굉장히 진한 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. 꼬리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시술 경험이 많은 데서 하셔야지 양쪽 짝짝이라든지 아니면 색 퍼짐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꼬리 아이라인 처음 시술한 거는 한 2010년도 정도에 꼬리 아이라인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도나 이런 것들이 타샵이랑 조금 라인이 틀릴 거예요. 피부에 상처나 큰 데미지 없이 출혈이나 붓기나 통증이나 이런 게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시술을 끝낼 거예요.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원래 앞쪽에 두툼하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분은 기존에 잔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쪽 라인 커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라인은 색소도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어머님들 아이라인 하신 거 보면 많이 퍼져 있고 그 다음에 푸른색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색소 선택할 때 고객님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인체에 해가 없어야 되고 자가검사가 있는 색소를 사용을 하되 선명한 컬러로 주변에 누가 시술하신 어떤 시술 사진을 확인하시고 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세혈관이나 시술은 최대한 30분 이내에 끝내시는 게 좋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라인은 눈을 힘을 좀 빼주셨을 때 한 7분 정도면 끝나는데 점막 아이라인 얇게 들어가는 부분은 5분이면 끝나요. 근데 한 30분씩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으면 피부가 열린 상태에서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기 때문에 붓기도 더 심해질 수 있고 착색이 좀 덜 될 수가 있어요. 자, 왼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또 피부가 점막 부분이 피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 피부에 조금만 데미지가 들어가도 색깔이 모세혈관을 타고 퍼질 수가 있거든요. 이 점막 안쪽을 과도하게 이렇게 커버하는 행위를 안 하셔야 되는 게 이 아이 몸선 자리에 과도하게 시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눈물샘이 마르거나
기름막이 손상이 돼서 눈 깜빡일 때마다 우리가 부드럽게 해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기름이 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 안쪽 점막 부분, 이 아랫부분까지 예전에 타샵에서 좀 시술을 하신 것 같거든요. 그 마이봄선까지는 가지 않도록 시술자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흉터 때문에 이쪽 뒷부분이 잘 안 들어가요. 자, 시술은 양쪽 끝났습니다. 한 번씩 제가 사용하는 머신을 어떤 걸 쓰냐고 이제 묻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는 A+ 머신이라는 거고 꼬리 아이라인을 할 때 사용하는 니들은 3P 니들입니다. 네, 바늘 3개짜리 꼬리도 저는 1P로 빼지 않고 3P로 빼거든요. 그리고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150 정도에 놓고 이 정도의 파워로 사용을 합니다. 혹시나 시술하시는 원장님들 계시면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꿀팁이에요. 아이스팩 얹어놓고 5분 정도 진정을 했고요. 헹궈드릴게요. 지금 넣는 건 식염수예요. 고객님 한 분당 하나씩 사용하는 이제 식염수고요. 자, 거울 한번 보시고요. 어떠세요? 괜찮으세요? 누워있어서 조금 부어 보일 수 있고 또 올라가 보일 수 있거든요. 앉아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. 거울 한번 보시고 큰 거울 보시면 눈 훨씬 커 보이시죠? 네. 응. 되게 예쁘게 시술되셨고 지금 왼쪽 눈 같은 경우에 여기 흉터 자리가 있어요. 흉터 자리에 착색이 조금 덜 돼서 시술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됐고 붓기는 오늘은 크게 붓지는 않고 내일 오전에 전날에 운 것처럼 살짝 부었다가 오후에 가라앉으실 거예요. 그러면은 고객님 오늘 저녁에 집에서 아이스팩 좀 해주시고요.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. 저희 주의사항 안내 드린 것처럼 이제 관리 잘 해주시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네.